안녕하세요, 마니입니다. 요즘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낭비를 최소화하여 재테크를 하는 짠테크, 그 중에서도 휴대폰 하나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앱테크가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앱테크는 초기 자본이 필요한 주식, 펀드와는 달리 위험 부담도 적고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나요? 오늘은 이 마니가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앱테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앱테크란 애플리케이션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재테크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은 광고를 보거나 설문에 응답하여 돈을 버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리워드 앱 광고로 광고주는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어 좋고, 이용자들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좋다는 장점이 있죠. 이외에도 퀴즈를 풀거나 걷는 만큼 돈을 주는 앱테크 등 다양한 보상 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AI를 학습시켜서 돈을 버는 앱테크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요즘 인공지능 AI는 빅데이터 분석은 물론 자율주행, 번역, 면접 까지 우리 생활에서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AI를 사용하기 위해선 데이터 수집과 학습이 필요한데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미지나 문서를 바로바로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것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에는 강아지라는 라벨을, 고양이 사진에는 고양이 라벨링 작업을 계속하여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이후에 인공지능이 강아지 사진을 보고 강아지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은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하는 간단한 작업부터 숙련자가 하는 작업까지 다양한데요. 직업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앱테크를 통해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이블러 앱을 통해 AI 가르치는 앱테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하나, 먼저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iOS 휴대폰은 앱스토어에서 레이블러를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둘, 다운로드한 앱을 열고 구글이나 이메일 등 편한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셋, 홈에서 참여 가능 프로젝트를 확인하면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를 완수하여 받을 수 있는 크레딧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19세 미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넷, 하단에 있는 나의 작업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고 통신사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다섯,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 중에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상세 정보의 작업 가이드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시작 후 제출하면 완료! 여섯, 이렇게 프로젝트가 쌓이면 출금을 할 수 있는데요. 나의 레이블러에서 나의 크레딧 잔고, 출금 계좌 등록을 누른 뒤 계좌를 등록합니다. 크레딧은 5,000원 이상이 되면 인출이 가능하니 그동안 많은 AI를 가르치면 좋겠죠? 참고로 프로젝트마다 가이드가 다르니 시작하기 전에 상세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서 프로젝트가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비록 앱테크를 통해 버는 돈은 소소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소소한 금액이지만 꾸준히 모으다 보면 큰 금액이 되어 있을 테니 꾸준히 도전해보자고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들고 찾아올게요. 이만 마니였습니다.